자, 일양농장의 새 울칭이들 일단 필경 모습입니다. 아, 일단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아직은 좀 작아요. 이 영상이 아마 수요일날쯤 올라갈 텐데 수요일날 올라가면은 아마 얘들보단 좀 커져 있겠죠. 자, 이렇게 했고 얘들은 알비노 패턴리스 울칭입니다. 지금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요. 여기 얘들 많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실지렁이 잔뜩 있는 데서 먹고 있고요. 오! 되게 진기한 장면입니다. 지금 까만이 하나 있죠? 보이시죠? 까만이. 지금 맨델의 유전법칙상 전부 다 알비노가 나와야 해요. 알비노가 열성 성질이다 보니까 알비노끼리 붙으면 알비노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간혹 가다 저렇게 까만색 울칭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유전법칙을 깨버린 놈이죠. 저런 애들 어떻게 자라줄지 기대가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막 이런 애들 있어요. 건들면 빙글빙글 돌기밖에 안 해요. 이런 애들 보이시죠? 막 빙글빙글 도는 애. 이런 애들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발생 단계에서 강한 수류를 맞아가지고 좀 중심을 못 잡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절대로 분양을 하지 않고요. 이런 애들 제가 어떻게 개구리까지 키워봤는데 개구리 돼서도 중심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애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고 도태가 안 돼도 당연히 분양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몇 마리 저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발생 단계에서 수료 조절을 잘 해줬어야 되는데 그건 제 실수입니다. 자, 해서 이렇게 빠글빠글한 울칭이들인데, 자, 얘들은 그래서 언제 얼마에 분양하냐? 얘들은 일단 4월 23일부터 분양을 시작하고요. 분양가는 한 마리에 18,000원입니다. 울칭이가 왜 이렇게 비싸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얘들은 알비노 패턴리스 울칭이고, 뭐 최소 아무리 안 좋아도 알비노 포닷 팩맨이 나올 거고요. 다음에 투닷 팩맨이나 최대 노라인 팩맨, 뮤턴트 팩맨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개구리 됐을 때 못풀 생각하시면은 결코 비싸진 않아요. 자, 예, 얼마나 잘 크고 있나 한번 한 마리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작아요. 근데 아직은 작은데 금방 아마 4월 23일이 되면은 사이즈 꽤나 커져서 분양하기 딱 좋은 사이즈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새우도 몇 마리 있어요. 제가 새우를 여기다가 100마리를 넘게 풀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10마리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울칭이가 다 먹었나봐요. 이렇게 새우를 풀면서 여기 슬러지 청소용으로 넣어줬는데 확실히 효과는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울칭이가 사이즈가 커져가면서 새우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거는 조금 흠이라면 흠입니다. 그래도 뭐 영양 공급되니까 새우가 비싼 것도 아니고요. 자, 해서 알량농장의 풀장이었고요. 엄청 예쁜 얘들의 부모 개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지금 보시고 계신 애들이 이제 부모 개체입니다. 이번 울칭이들의 부모 개체고, 부개체는 화이트 라인 알비노 포다 팩맨이고요. 모개체는 노라인 팩맨입니다. 노라인 알비노 팩맨이고요. 이제 당연히 부모 개체를 닮아서 뭐 최소 이제 우리 아빠 개체처럼 포다 팩맨, 최고로는 이제 노라인 팩맨과 뮤턴트 팩맨이 나올 수가 있죠. 이 팩맨이 다른 울칭이보다 좀 비싸다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사실 나오는 모프들 보면은 절대 비싼 울칭이가 아닙니다. 나온 김에 밥도 먹어볼래? 야, 씨, 어디 니 그거. 넌 이거 먹어. 옆에 있는 얘 거 뺏어 먹으려고. 자, 일단 부모 개체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번에 태어난 개구리들입니다. 다 먹이 처음 먹는 상태고요. 한번 첫 피딩. 역시 첫 피딩은 밖에 나와서 먹어야지 맛이죠. 아, 얘들이 이렇게 늦게 태어날수록 발색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일찍 태어난 애들보다 늦게 개구리가 된 애들이
더 발색이 좋더라고요. 자, 다음은 브라운 팩맨.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 브라운 팩맨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늦게 나온 애들일수록 발색이 브라운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얘는 바로바로 먹어주네요. 얘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처음 먹는 애들이에요. 사이즈 되게 좋죠. 근데 첫 피딩인데 이럴만 합니다. 늦게 태어난 애들이 사이즈도 좋고 발색도 좋고. 근데 이게 늦게 태어난다는 게 늦게 개구리가 된다는 거죠. 정확히 늦게 개구리가 됐다는 게 적당히 늦게여야 됩니다. 이게 보통 애들이 22일차부터 30일차까지 개구리가 되거든요. 근데 30일차, 이제 27일부터 30일차 개구리들을 말한 거고, 30일차가 넘어갈수록 애들이 장애개체, 좀 부절개체들이 많아집니다. 하기 때문에 좀 장애개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울칭을 입양하시면은 언제 태어났는지 보고, 산란 일자를 보고 한 달이 넘지 않은 애들을 입양하신 걸 권장드려요. 결국은 먹어줍니다. 맛있지? 알약농장이 또 팩맨푸드 맛집이거든요. 얘는 다 맛있게 먹습니다. 제 이상으로 알약농장의 올칭이와 개구리 밥 먹이는 영상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